있네. 뒤까지만 발자국이 있고. 여기 이제 없어. 없어? 없어 없어. 여기가 이쪽으로 가야 돼. 길을 야, 이거 큰일 찾아서 났다. 가야 되네. 서울대나무. 들어갑니다. 나왔습니다. 졸업 반겨. 우와, 야 정말 끝내준다. 우와, 오늘 날씨 좋네. 앞으로 완만한 등도가 있는데 다닌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오늘도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. 우와! 여기부터 많이 빠지네? 뒤까지만 발자국이 있고 여기서 없어? 없어 없어. 없어. 이리 가야 돼. 이쪽으로 가야 될 거야. 길을 야, 이거 찾아서 났다. 가야 되네? 뭐 한두 번도 어? 아닌데. 이상하게 길이 보이네. 길이 없는데. 뭐지? 대단하다, 대단해. 강원도는 어딜 와도 이런 눈. 여기도 오지 같아. 사람들이 별로 안 왔나 봐. 와, 계곡으로 내려가. 계곡 건넜습니다. 계곡 건너서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 방향으로 나 있는 등로를 따라갑니다. 이건 많이 헷갈리겠다, 그지? 어. 바위들이 눈에 덮여서 크림 듬뿍 올려진 빵 같습니다. 와. 귀여우세요, 귀여워. 길 찾기가 힘드네, 진짜 눈으로 다 덮이니까. 자. 저쪽으로 가세요. 아, 여기가. 아, 길 맞네. 옛날에 문제에서. 이쪽에 문제에서 와가지고 이리 올라갔잖아. 여기서 만나는구나. 아, 그래. 목걸에서 왼쪽에서는 목걸로 올라오는 길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되네. 정상까지 킬로미터 안 나와있구나. 우와. 경사도를 높이기 시작하니까 힘듭니다. 속도도 안 나고
능선길 다 올라와서 왼쪽 정상으로 갑니다. 오. 정상이 전방 1km라는데 응원해주네. 능선 올라오면 편할 줄 알았는데 능선길도 오르막길입니다. 지금 고도는 1150m입니다. 하얀 눈꽃도 있고 겨우살이 무척 많습니다. 아 진짜 차라리 없는 게 좋아. 예. 어? 아, 못 땄어. 딸 수가 없어. 햇빛 쪽에 나뭇가지 얼음이 얼어서 반짝이고 있습니다. 유리상식 같아요. 성그리에 왔습니다. 백덕산 전방 0.5km. 저 앞에 보이는 산인가 봐. 서울대나무 들어갑니다. 나왔습니다. 저로 반겨? 일단 들어갔는데 금방 나와버렸어. 별 거 없어.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정상까지 4.5km 3시간 15분 걸렸습니다. 우와, 야, 정말 끝났습니다. 사진 찍나봐. 전망이 좋네. 우와. 올 때 상고대 없어서 아쉬워했는데. 여기 산증대 옆에 풀었죠. 아, 알차가요. 먼저 내려갈게요. 하산합니다. 우와. 먼저 갈까요? 와, 예, 올라가는 사람도 정체됐어. 서울대 또 들어갑니다. 안 나갑니다. 백덕산 13번 위치로 돌아왔습니다. 직진하면 사자산, 우리는 오른쪽 웅결이 방향으로 운전하기 합니다. 우와, 우리가 길 잘 만들어 놔서 편해. 우와! 내려올 때는 살가루 같은 눈을 발라온 느낌이 너무 좋아.
우리는 직진해서 옹교리 방향으로 하산합니다. 등산로 입구가 보입니다. 입구를 지나서 주차장으로 하산하겠습니다. 배추 왜 안 뽑았을까? 걷는 것 봐. 아고 이뻐. 아유, 목줄리가 떼고 나왔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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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다. 바닥에는 피지 마. 갈게. 안녕. 이제 집에 가. 어? 오늘 백덕산 최단 코스 등산 잘 마쳤습니다. 총 거리는 9.1km, 5시간 20분 걸렸습니다. 우와, 겨울 산행 재밌었어요. 이거 뭔지 알아?